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희 큰형님이 예수를 믿고 있고 동생들 다 데리고 교회 나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군대 갈 때 하나님 저를 카투사로 보내주셨어요. 후에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영어를 배우게 하셔서 포르투갈어를 쉽게 배웠습니다. 저는 아주 그 영어의 어근하고 포르투갈의 어근하고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포르투갈 아주 쉽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쉽게 배웠고 또 외국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노는 것을 제가 3년 동안 미국 목사님 비서 노릇을 하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뭐 한국 사람이 아닌 타민족 앞에서는 그냥 어른이고 아이고 다 같이 잘 노는 것에 익숙한 훈련을 카투사 때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결혼을 했고 결혼한 제 아내가 기도를 아주 엄청 많이 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저보고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매일 하지 않는 신학생하고 살아서 무슨 미래가 있겠냐. 그래서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라고 새벽 기도 매일 하지 않아서 이혼당했다. 그럼 너무 창피해서 제가 이혼을 면하기 위해서 북한산 꼭대기 삼각산 통일봉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2인용 텐트를 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끝나는 때에 하나님 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가 평생 목회를 할 텐데 나사렛과 갈릴리 가난을 배워라. 그리고 농촌에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보호식을 하고 찾아간 곳이 경상북도 금능군 부항면 월공리 학동이라고 하는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삼도를 딱 이렇게 나누는 삼도봉 밑에 경상도 말로 지풍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전도사로 이제 학부 신태원을 제가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마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농촌으로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성 통곡을 하셨어요. 왜냐면 아니 우리 아들이 40일 금식하고 능력 받아서 큰 종 될 줄 알았더니 그냥 완전 교인 몇 명 있는 이제 진짜 가난한 교회에 가서 찢어지게 고생을 하게 됐다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통곡한데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서울에 있을 때는 저하고 집사람 둘이 다 이제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월급으로 그냥 그 살았는데 시골에 갔더니 완전히 뭐 그냥 제가 계란 먹는 게 소원이었고 집사람 고등어 자방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 말하면 진짜 내리막길로 내려갔는데 근데 그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리막길이 영적으로 오르막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리고 또 내릴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농촌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통곡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세상 가치관으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 가서 밥은 안 굶고 먹었어요. 밥은 안 굶고 왜냐면 거기 다 농사지는 산골짜기에 농사지는 사람들이어서 성미를 많이 갖다 주 밥은 안 굶었는데 뭐 다른 건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저희를 낮추셔서 저희가 낮추는 가운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농촌에 가서 그 뭐 모도 심고 뭐 나락도 비고 뭐 이렇게 뭐 보리도 비고 막 이럴 때 다 같이 잘 놀았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그래서 저 뭐 논두렁에 앉아서 밥도 먹고 그 막 먼지가 막 휘날리는 데서 같이 잘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80년대에 가난한 집은 신문지로 이렇게 벽을 붙였고. 뭐 대부분 다 도배지를 붙였지만 그런데 가서 제가 이제 잘 자랐는데 아마존 가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그 농촌에 보내셨는지가 알게 됐어요. 아마존 인디오 형제들은 진짜 가난하잖아요. 그냥 진짜 뭐 손으로 음식도 먹고 막 앉아서 막 다 생활을 하는데 제가 아마존 가서 야 하나님이 내가 선교사가 될 걸 아시고 미리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농촌 가라고 그랬을 때 뭐 나사렛과 갈릴리 가난을 배우고 뭐 그다음에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러 오실 때 너는 아마존 갈 거니까 가서 고생 좀 미리 해라. 그래서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목사님들? 절대 안 갔겠죠. 근데 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하나님께서 와서 농촌 가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존 가서 살면서 야, 하나님이 최선의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존 가서 우리 인도 형제들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집에 모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아봤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그 결핵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결핵이. 근데 결핵 환자들하고 같이 같은 접시, 같은 뭐 숟가락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다른 미국 선교사님들 계셨는데 그렇게 집안에 데려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형제들한테 제가 점수를 아주 따봉 그렇게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을 얻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요,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곤궁한 가운데로 밀어넣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나 하나님이 제가 여기 미국에 2년 반 만에 왔습니다. 그 영주권 가진 사람들 보면 How long you been there? 이렇게 연방경찰이 물어보잖아요. 이민국에서. 제가 뭐 그냥 정착의 대답 안 해서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년이라고 그랬더니 이걸 딱 보더니 말도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2시간 반 동안 마이애미 그 이민국에 잡혀갖고 못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 오면 브라질로 다시 돌아가면 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 뭐 그 제가 갖고 있는 서류를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질문하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2시간 반 후에 저를 풀어줘서 이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하여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을 인함이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뭐 이렇게 낮추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소개해 준 것처럼 저는 아마존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네. 그냥 잘 아시는 것처럼 끝도 한도 없는 정글 이쪽으로 4시간 이쪽으로 4시간 이렇게 다 4시간을 알아도 다 정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말씀드리고 좀 30년 넘게 필라델피아의 가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냥 빛나는 황금빛 잎사귀, 붉은 잎사귀 제 인생이 아마 이 가을 낙엽같이 마지막 빛을 바라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여기 필라델피아 와서 보면서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365일 푸른 정글 제가 사는 데는 적도가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적도가 지나가는 자리에서 그 적도가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계란을 거꾸로 딱 세우면 계란이 딱 씁니다. 왜냐면 양쪽에서 북반구 남반구가 밀어내는 힘으로 인해서 계란이 딱 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년 12달 아침에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이 똑같아요. 뭐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적도니까요. 그리고 뭐 기후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대 우림 기후 정말 365일 더운 여름이거든요. 비도 엄청 많이 오니까 낮에는 습도가 80% 저녁에 습도가 90% 동물과 식물의 낙원을 이루고 아마존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많이 이제 아마존 정글이 훼손된다 그러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깊은 정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 그렇게 훼손되지 않는데 하여간 뭐 전 세계가 되게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제가 살면서 무슨 사역을 하냐면 인도 청년들을 데려다가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시키면서 신학 교육을 시켜서 목사와 선교사로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이 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2년은 중학교 과정, 2년은 고등학교 과정을 시켜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신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돌아가서 그들 마을에 가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그들의 마을의 이장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이제 뭐 한 25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수백 명이 졸업을 했고 또 거의 70명, 80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사역하는 지역의 강 이름이 아마존 강의 본류인데 이 강 본류의 이름을 아마존 검은 강이라고 말합니다. 강물 색깔이 검어서요. 물이 왜 검으냐? 밑에 바닥에 깔린 흙이 검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쌓였던 나뭇잎이 썩어서 검은 흙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강 바닥을 지나가면 물이 검어지기 때문에 검은색 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간장 풀어놓은 것처럼 새까맣게 보이고 물을 떠서 보면 노란 노란 뭐 판타 좀 비슷한 약간 노란 색깔이 물이 나는 그런 검은 강입니다. 근데 이 검은 강이 흘러내리면서 생성한 도시가 있는데 뭐 작은 도시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의 전체 저희 도시 전체 뭐 인디오 마을을 다 빼서 한 4만 5천 명 또 2만 5천 명 한 3만 명 그래서 한 10만 명이 이제 아마존 검은 강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성 가브리에우다 까쇼이라 번역하면 천사 가브리엘의 폭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변에 폭포가 많고 막 급류가 쏟아지는 곳이 엄청 많아서 그런 이름으로 붙여지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그 강이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저희 도시 성 가브리엘 까쇼이라 산타 이사베우 바르셀로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이 개척한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제가 직접 몸으로 발품을 팔아서 개척한 교회가 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또 그래서 매주일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들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 갖고 있는 기도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진료소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1996년부터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정글 속에 있는 인디오 마을들을 제가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는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2007년까지는 저희가 카누를 타고 가기도 하고 보트를 타고 가기도 하다가 2007년 11월에 하나님께서 큰 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1m, 가로가 6m 알루미늄 선박을 주셔서 우리 오승환 장로님은 아마존 오셔서 병원선을 타고 이제 저랑 같이 여행하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병원선을 주셔서 저희가 1년에 한 10번가량 병원선이 마을에 가서 의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2,500명가량의 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교사들이 건물을 하나 짓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생활하면서 사역비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보내셨는가 이렇게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철이 좀 드는지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의 헌금을 받았는가 이 헌금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이제 정신이 조금 들어서 좀 더 내가 겸손하게 좀 더 정말 하나님을 수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제가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그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요 근래에 제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철이 이제 드나 보다. 철이 좀 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그 철이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촌교회에서 한 6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에 다 나가버린 젊은 사람들, 완전 노인들만 남아있는 정말 그냥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드렸습니다. 노인들이 돌아가셔서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다 염을 목사님들이 하셨잖아요. 여자는 사모님이 하고 아니 여전도사가 있으면 여전도사가 근데 제가 염을 많이 했어요. 잘 닦아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농촌에서 했습니다. 그런 거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또 그냥 또 인생을 비관해갖고 자살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도 다 염해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생을 많이 시키나 그랬더니 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아마도 인디오들하고 잘 지내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6년이 지나니까 그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그 노인들 또 가난한 노인들하고 그냥 살다가 내가 죽어서 양지 바른 곳에, 햇빛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묻혀도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응이 됐다는 말이죠. 근데 그 적응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서울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 학생들이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붙들고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신학교 학생들이 인도에 단기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다 인도 선교에 헌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사람이나 인도 선교에 헌신을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한 사람도 인도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헤어지고 제가 이제 그날 저녁 잠들 숙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날 저녁에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인도, 막 소들이 막 행렬하고 지나가는데 소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 게 인도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인도의 그 강에서 그냥 뭐 살고 죽고 막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그곳에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아무도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다는데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건 아니죠. 내가 아무도 안 가는 농촌에 가서 제 친구 전도사들은 뭐 갈보리교회, 영락교회, 충현교회 막 이런 데서 전도사는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데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진짜 되게 가난하게 정말 그 살았는데 내가 왜 선교사로 갑니까? 또 다시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데 내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옵시다 주님. 그러고 계속해서 이런 스트러그를 제가 한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근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고문 받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짜증이 너무 나가니까 그것도 말로 한 것도 입속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평안히 와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그 김천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20분 들어가는 그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제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인도의 비참한 상황을 쭉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거기 선교사가 필요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너?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국 농촌도 어려운데 그 인도 얼마나 어렵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원하셔도 마누라가 싫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명분이 선다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게 옛날 농촌교회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들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철회하고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방석 깔고 또 그렇게 강단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마룻바닥 좀 높여둔 거기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한 두 주가 지났는데 전에 삼각산 통일봉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생각을 딱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지나가시는데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기회에 이제 서울에 가서 세계 선교부 사무실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인도는 더 이상 선교사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다. 근데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사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6개월 동안 선교사를 찾는데 선교사 후보를 찾는데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그 인도에 갔는 것도 제가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정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부탁하면 하기 싫으면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기도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교문을 딱 닫고 얼른 나왔어요. 아마존에 가주라 하니까 그 얘기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더 붙이지 않고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을 딱 닫고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부탁은 만만하게 친구하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나, 그래서 나보고 그런 데 가라고 그러시나 라는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그래도 그렇지, 응? 통째로 사람을 삼키는 뱀이 그냥 득실거린다는 그 아마존에 나보고 가서 통째로 뱀에게 먹혀 죽으라는 얘긴가, 아니면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데 가서 죽으라는 말인가. 그래서 되게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감사하고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그 농촌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빨리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인도에 죽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뭐 뱀에 먹혀 죽든지 화살에 맞아 죽든지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무슨 방법으로 죽든지 뭐 상관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존에 가기로 하고 이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는 과정이 이제 후원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원교회가 이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제가 전라도 진도 출신이거든요. 완전 그냥 그 진도께밖에 유명한 게 없는 그 진도 출신인데, 그 저를 선택했던 교회가 제가 전라도 진도 출신,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전라도 출신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다, 그래서 거절됐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제가 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가 전라도 사람은 차별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렇게 눈이 떠졌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전라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교사가 입양되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이 이게 참 마음이 슬픈 일이었는데, 그 브라질에 가서 이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배우는데 말 못한다고 뭐 가끔 이제 귀에 들리는데 그 저 사람은 포르투갈어를 잘 못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귀로 다 듣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시와 차별을 받았는데, 아마존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차별과 무시를 당하게 한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그게 감사가 드려졌어요. 왜냐면 인디오들은 500년 동안 차별과 무시를 받았거든요.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아마존 정글에서 소수 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난과 질병에 노출되고 브라질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인디오를 뭐라고 부르냐면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좋은 인디오는 죽은 인디오밖에 없다고 그렇게 브라질 사람들이 인디오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500년 동안 차별과 무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소리 지르고 웃고 장난하고 놀아요. 이 사람들이 95% 백인하고 혼혈이 되지 않으면 100% O형이에요. O형. 그래서 거기는 저는 제가 피가 A형이거든요. 피를 그 계속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쯤 헌혈하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아시죠? 근데 저는 헌혈하려고 그러는데 제 피를 안 받아줘요. 왜냐면 거기 사람들 다 O형이니까 O형 피는 받으면 뭐 A형, B형, AB형 다 줄 수 있는데 A형 피는 A형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헌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섭섭한데 다 O형이에요. 그러니까 성격들이 다 아주 다혈질이고 막 피가 뜨겁고 그런데, 근데 백인 브라질 사람이 딱 하나만 가운데 서면 우리 형제들이 다 고개를 조용히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자존감이 아니라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집단 무식으로 하도 차별과 무시를 많이 받아서 그냥 백인이라는 말은요, 인디오가 아닌 사람은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다 그냥 백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오가 아닌 사람이 딱 가운데 서면 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그동안 내가 전라도 사람에게 차별을 받았고 포르투게스를 잘 못한다는 거 차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모든 것은 다 언젠가 쓸 날이 있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마존에 가면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마존에 가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마존에 가서 자아가 죽고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마존에 저희 내외가 갔는데, 근데 아마존은 그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뭐 더운 것도 힘들고 많이 우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존경했던 제 멘토가 누구였냐면요, 개백 장군이었어요. 개백 장군 여러분 아십니까? 개백 장군의 노래도 있는데, 그 망해가는 백제의 마지막 장군으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황산벌이라는 그 큰 이제 그 거기가 논산훈련소 있는 자리더라고요. 논산훈련소에서 저는 훈련을 받았는데, 예, 논산훈련소 거기가 이제 황산벌인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살해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질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백제를 위해서 싸우리라. 근데 가족들이 있으면 염려가 될까 봐서 가족들을 미리 죽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전쟁이 졌을 경우에 뭐 질 것이 당연하지만 적군들에 의해서 더 비참하게 가족들이 살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자는 마음으로 개백 장군은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백 장군을 생각하면서요, 제 집사람이 알러지 체질입니다. 알러지 체질은 다른 사람 모기를 하나도 안 물리는데 모기를 몽창 불러서 물리는 사람, 그리고 한번 물리면 너무너무 가려워서 긁어서 진물과 고름이 생기는 체질이 알러지 체질인데, 제 집사람은 알러지 체질이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마치 소나무 껍질처럼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이들 둘도 알러지 체질이었고 저만 알러지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려서 그냥 상처난 그 진물과 고름으로 범벅된 그런 팔과 다리를 볼 때 제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눈을 감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눈을 꼭 감고, 내가 개백 장군이 백제를 사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아마존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뒤로 우리 집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던 것이 바로 개백 장군, 율법의 왕, 예? 왕 바리새인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제가 아마존에 있기 때문에 뭐 SBS 방송국, KBS 방송국, 그 다음에 뭐 미국과 홍콩과 순복음 여의도 중앙교회로부터 제의를 많이 받았으니까,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방송 제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방송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수님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다녔을까? 목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절대로 요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교사들 기도카드 같은 거 만들 때 거기다 은행 구좌 번호를 적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절대 안 했습니다. 네.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얼마나 나는 진실하고 숨겨진 성교사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우리 박동실 목사님이 친구라고 하시는, 박동실 참 순수하시고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저는 자의로 제 율법, 제 의로움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눈에는 진실하고 순결히 선교사로 보였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완전히 예수님은 죄인에게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목사님도 성경을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그 세리였던 그 삭개오, 또 남편을 다섯 명 가졌던 그 여자,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한 번도 화를 안 내셨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앞에, 서기관들 앞에서 막 예수님 막 완전히 싸움닭 같이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죄인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완전히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숨기고 숨겼던 게 완전히 정말 제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마존은 사실 더 힘든 것은 저희를 그 땅에서 추방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아주 핍박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저를 그 땅에서 추방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수년 동안 아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100번 좋다는 소리 들어도 한 번 나쁘다는 얘기 들으면 한 번 나쁘다는 얘기에 귀가 쏠깃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많이 그렇게 저에 대한 비방을 그렇게 하고 다니시고 또 편지를 보내서 모든 인디오들에게 저와의 접근을 차단시키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의료팀을 모시고 의료 사역을 가는데 한 벌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배가 없는 데고 보트를 타고 가는데 보트를 하루에 14시간씩 그러니까 새벽 그냥 아주 깜깜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좀 만들고 라면에다가 쌀을 넣으면 라면 밥이 되거든요. 그때 그 라면도 밥도 금방 먹으면 그래도 뭐 그냥 뭐 밥도 맛있고 뭐 라면도 맛있는데 그거를 새벽에 만들어 갖고 가다가 점심 때 배를 보트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보트 12명이 타면 이제 길이가 8m인 보트였거든요. 그 8m인 보트엔 뭐 거기 의사, 간호사, 뭐 그다음에 치과 의사 보조, 그다음에 뭐 한 12명이 8m 길이의 보트고 옆에 1m 60 그 보트에 타면 뭐 짐도 실어야죠, 약도 실어야죠. 뭐 얼마나 좁은지 다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다리를 편다는 게 스페이스가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 좁은 공간에 12시간이면 낮인데 14시간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쉬고 밤에는 그 깜깜한 그 정글 속에 해먹을 치고 잠을 자고 3일씩 가는 그런 먼 거리를 이제 의료팀을 모시고 찾아갔는데 인디언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을에 개도 없더라고요. 개까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들이 하늘을 올라갔나 아니 강물 속으로 다 들어가서 뭐 죽었나 그랬더니 후에 들어봤더니 제가 적 그리스도를 만난 목숨을 잃을 거라고 미리 소문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와 그렇게 그 사람이 일으키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뭐 중상모략도 당하고 뭐 고소도 당하고 뭐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저희 내외를 독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시는 물에다가 독을 탔어요. 그래서 제가 독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 마가복음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희 형제들의 관습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있다가 한 6개월 후에 정글에서 독을 채취해다가 음식에 섞어서 죽이는 게 아주 일반적인 그런 복수의 방법입니다. 거기 뭐 경찰이 있겠어요, 무슨 뭐 변호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수를 해야 그냥 마음이 시원하니까 이제 그런 관습을 갖고 있었는데 또 뭐 어떤 형제가 큰 칼을 들고 저를 살해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다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이 그 형제를 이렇게 저지해 갖고 제가 이제 살해당하지 않은 적도 있고 하여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오는데 야, 그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를 축복하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때는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서 좀 무슨 일이 또 생겼다 그러면 그냥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힘들게 몇 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보고 너가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회개합니까? 그가 나를 괴롭히지 내가 그를 괴롭혔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그를 미워한 반응의 죄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를 미워한 반응의 죄? 근데 주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시면서 그 반응의 죄를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데 그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거를 뽑아내고 또 이거를 뽑아내고 그를 미워했고 증오했던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정말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거를 다 뽑아냈더니 그 다음에 그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저를 향해서 온갖 소문을 내고 온갖 일을 많이 벌렸는데 그로 인해서 다시 제가 격동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미워할 때 사실은 그 미움을 주관하는 영을 내가 소유하고 그 미움에 의해서 내가 주장을 받았는데 주장이 당했는데 그 미움이 떠나니까 내 마음에 다시 그가 나를 괴롭혀도 격동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인생의 불행한 요소가 무엇이냐. 많은 교인들이 평생 저 왼수 강박한 남편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여자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많이들 사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형제들이 인디오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살아요. 근데 인디오 여자들이 처음에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리라 그러고 이제 인디오 자매들하고 결혼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리라고 결혼했던 그것이 완전 꽝이잖아요, 사실은. 예. 이제 결혼해서 얼마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인디오 여자가 정말 그 우리 브라질 백인을 그냥 갖고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인생이 불행하다고, 어떤 분들은 뭐 자식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어떤 영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과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십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자식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근데 제가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 주님이 내 복음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사실은 누구도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고 내 자아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다. 그것을 제가 아마존에서 눈물 콧물 많이 쏟고 배운 진리입니다. 내 자아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최고의 요소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존에서 그 자아가 좀 깨지고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또 그때 함께 그들과 함께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게 천사였구나, 하나님의 은인이었구나. 그 요셉이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왜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나를 판 것에 대해서 한탄치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 번이나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한탄치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뭐 말 안 듣는 자식, 우리 저희 아들도 저희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저희 아들이 아주 뭐 깡패도 하고 뭐 마약 딜러도 하고 그래갖고 뭐 영주권 뺏겨서 영주권 다시 찾는 재판을 또 해서 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영주권을 다시 찾는데 우리 아들 경우에 한 명으로 그 영주권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근데 야, 그들이 다 나를 하나님께 데려다준 하나님의 천사고 은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선교사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존경하는 때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열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침략하고 우리의 문화를 없애는 저 선교사는 제국주의자의 앞잡이고 저 선교사는 이용해 먹어야 될 봉 중의 봉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우리 형제들은 사랑, 용서, 평안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삶으로 내가 보여줘야 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데, 네,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통해서 저를 십자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가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당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뭐 대형교회 목회자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 나이가 66세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막 메모드 처치 교회 목회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아주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인 제 친구들 제가 보면서 대단히 이렇게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교인들이 그 한 목사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뭐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목사에게 바라는 원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함이 천 명이면 천 개의 원이 있고, 백 명이면 백 개의 원이 있고, 근데 뭐 교인이 20명밖에 안 돼도 또 20분이 또 목사님에게 바라는 원함이, 원함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십자가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양쪽에 정말 좌청동 우백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많이 괴롭히는 장로님 권사님은 이쪽에 좌청룡이고 하나는 우백호고 하나는 호수가 있고 하나는 산이 있어서 나를 십자가로 똑바로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소서라고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십자가로 똑바로 가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회 사역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저희들 이런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도 하고 1년 지나고 올해 혹시 이런 부흥이 올까? 누가 와서 또 이런 부흥을 일으켜 줄까?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신학교 사역을 하니까 신학교 이제 그 초대를 해서 강의를 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미국에서도 오셨고 한국에서는 별로 안 오셨지만 미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고 막 부흥을 하잖아요. 그럼 혹시 이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11년이 지났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2009년 9월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 신학교에 회개 운동을 일으켜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은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하다가 자기네들이 불을 받아서 정글 속에 들어가서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첫 번째로 성의 경험을 가졌고 그 다음에 동물하고도 관계를 했고 동성연애도 했고 도둑질도 했고 살인도 했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도 계란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제가 당뇨병 환자라서 이제 계란을 많이 먹는데 닭을 한 50마리 키웠었습니다. 근데 계란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일주일에 하루에 이렇게 계란이 들어오는 게. 그래서 아유 내가 닭을 얼마나 잘 못 키우면 계란이 안 올까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통회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백하는데 수시로 닭장에 들어가서 닭 계란을 깨서 먹더라고요. 또 가끔씩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잡아다가 정글 깊은 곳에 가서 잘 구워서 통닭을 밤에 해 먹었다고 그렇게 그들이 자백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집에 이제 가끔 이제 자매들이 일하러 왔거든요. 도움을 주러 왔는데 와서 얼마나 많이 훔쳐갔는지 그거를 그냥 머리 이고 손에 들고 이렇게 물건을 되돌려 주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옥사시니까 이렇게 정말 그 삭개오가 내가 내 자산의 절반을 주고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60명이 신학교에 살고 있었는데 몇 주간 만에 신학교 60명 전체가 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측 목사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샬랄랄라 그러면서 방언받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평생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성령의 체험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뭐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뒤로 넘어간 적도 없고 저를 누구를 이렇게 쓰러뜨린 적도 좀 없었거든요. 근데 막 거기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거룩한 성령의 현존 앞에서 임재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제가 처음으로 진짜 성령이 저를 이제 성령 체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는 우리 교회는 한 8km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타운타운에 있고 우리 신학교는 정글 속에 있는데 우리 교인들을 금요일 저녁 신학교 철회 예배 데리고 갔습니다. 완전 생짜 한 번도 뭐 기도도 안 해보고 회개도 안 하고 뭐 이런 경험이 없는 우리 신학교 우리 교인들을 저녁 철회 예배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 그날 저녁에 방언 은사를 받더라고요. 그 방언 은사를 받고 이 사람들은 뭐 회개를 안 했는데 그날 저녁에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내가 헌금을 계산하다가
돈을 훔쳐서 그걸 사용했다고. 이게 우리 이제 제가 사는 그 도시가 전에는 만 명이 살다가 지금 2만 명으로 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말한 얘기는 내일 아침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내가 멋지게 생긴 남자가 지나가면 저 남자고 한번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늘었다고. 그럼 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너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 공개적인 자기 죄를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금요일날 저녁에 천하를 구경 오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한쪽 교실에 가서 에반지 큐브라고 하는 전도하는 이런 전도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열어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 교회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 채플에서 이제 철회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철회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자백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넉 달 동안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이제 영적인 것이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망고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말씀드린 건 적도지방이니까 망고나무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망고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한국에 망고가 없었고 브라질에 가니까 진짜 망고가 많이 있는데 망고가 정말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망고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망고를 이렇게 농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붙인 나무를 갖다 심으면 열매가 2년 만에 열리고요. 그냥 보통 나무를 심으면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접붙인 나무를 사다가 주변을 다 좋은 흙으로 깔고 그리고 망고를 기다리는데 그래도 망고가 안 열렸습니다. 물어봤더니 저희가 사는 지역은 아주 땅이 나빠서 모든 과일을 잘 안 맺히고 강에 생선도 별로 없고 정글에 동물도 없는 아주 박토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백인들이 별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인도 아닌 사람이 별로 들어오지 않아서 23개 부족이 집약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네. 그래서 망고가 열리지 않는데 제가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를 가서 15년을 살았던 때인데 15년을 그 동네 살았는데 한 번도 망고가 열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일으킨 부흥 운동이 2009년에 있었는데 2010년에 그 다음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망고 나무들이 망고를 너무너무 많이 열리는데 감나무가 감이 많이 달리면 가지가 찢어지는 거 보셨죠? 망고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휘어지더라고요. 하도 많이 망고가 다르니까 이렇게 큰 고목나무에도 망고가 열리고 작은 나무에도 망고가 엄청나게 열리고 다른 과일들도 많이 수확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눈으로 직접 경험시켰지 않으면 역대 7장 14절 말씀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는 역대 7장 14절 말씀을 우리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망고가 많이 열리는데 저는 망고가 12월에 주로 나오거든요. 망고를 다 따서 과일 껍질을 과일 살만 냉동고에다 올려놓고 제가 1년 내내 먹고 있습니다. 오시면 아마들이 오시면 제가 1년 내내 먹는 망고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뇨병 환자라서 망고를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망고는 최고로 칼로리가 높고 당분이 많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제가 망고를 많이 드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흥이 아마존과 브라질과 세계로 그 우리가 잘 아는 평양대부흥 운동이 그 저 영국의 그 에반 로버츠 예 그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이름이 웨일스죠. 웨일스 지역에 그 1904년에 운동이 1907년에 한국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길선주 장로가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면서 한국에 부흥의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아마존의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서 눈 두 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눈 두 개가 튀어나오면서 모든 물건이 다 두 개로 복시현상이라고 복시현상이 생겼고 눈이 이렇게 사팔뜨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눈 두 개에 녹내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는데 수술했는데 암이 퍼져 있어서 갑상선 암 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의사가 6개월 한 번씩 검사를 꼭 해야 되는데 제 암은 위험하고 빨리 전이되는 암이기 때문에 검사를 잘해서 암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갑상선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혈압과 당뇨가 있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간질성 방광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럽지만 불면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하면 나도 살고 싶은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제가 또 호랩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밥 그려 먹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새끼 밥 그려 먹는 게 제일 어렵고 한국에서 살면 새끼 밥 그려 먹는 것도 해결되고 뭐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아줌마 부르면 되고 그리고 옷은 다 빨아다가 세탁소에서 갖다 줘야 되겠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근데 하느님이 너가 더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그러냐. 너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너가 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그 부흥을 누구에게 주실 수 있겠느냐. 그 기도는 다 공짜 뭐 그 날아가 버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그 부흥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서 그 부흥을 꿈꾸는 마음,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제 자신은 부흥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더 이상 부흥되지 않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30%의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옮겨올지라도 30%는 벌써 이제 다 날아갔으니까 30%는 카운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이 시대에 무언만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심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필라델피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부흥을 달라고 하는 기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성경 기자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필라델피아가 부흥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그 부흥을 받아서 그 부흥의 불을 이 땅에 전할 것인가. 그런 복음 선거가 있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제게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제 심령의 부흥을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부흥 없는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도전합니다. 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대박이다. 회개 없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대박이다. 근데 그 대박인 대형교회들이 쪼개질 때 그 악의 폭탄이 전 세계에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가 생각해보면 회개 있는 부흥만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다. 근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을 꿈꾸는 심령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심령이고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회개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근데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내 변화의 능력으로 사실은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으로 도망 안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은퇴만 하면 나도 한국 가서 내가 살고 싶은 사람들,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아마존에서 그 뜨거운 그 열기에 그냥 몸이 데펴지고 맨날 물려서 가려운 거 나 그런 거 안 하고 싶고 살다가 우리 집사람이 아마존에 묻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아마존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해서 우리 집사람 그 한 줌의 재를 갖고 뉴저지를 통과하면서 뉴저지에서 한 번도 장례식을 했는데 그때 우리 최 목사님과 오승호 장로님 와서 그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마존에 한 줌의 재가 되어서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때 우리 도시 사람들이 한 여자 선교사가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죽었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나가는 큰 거리의 도로의 이름을 헌석 선교사의 도로라고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정말 아마존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못하는 길 하나를 남기고 떠난 그런 여자인데 제가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한국, 잘 살고 싶었던 한국 그래서 제가 거기 살다가 죽으면 화장해서 아마존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유언을 남겼거든요. 근데 제가 그 유언을 취소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아마존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생각했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진짜 죽어서 뼈를 묻겠다고 하니까 결심이 다시 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누구도 보지 않고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목사님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붙으면 그 불로 인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8분 남았습니다. 8분 제가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오장원 장로님이 저한테 이력서를 보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력서를 근데 제가 이력서를 좀 그런 이력서는 처음 봤습니다. 저를 보여주기 위한 이력서를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기록했습니다. 뭐, 연세대학교가 주는 언더우드 선교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주는 장한 동문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지에서 명예 시민상도 받았고 제가 그걸 쓰면서 마음이 되게 괴롭더라고요. 이 쓰레기 이 상 받은 게 다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상 받은 게 하나님께 가는 데 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쓰레기를 많이 지고 있으면 막 뭐 필라델피아 최고의 교회, 가장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에서 뭐 재산이 제일 많은 장로님, 또 필라델피아에서 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박사님 이런 쓰레기를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런 쓰레기를 많이 갖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겸손하고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이게 쓰레기를 많이 여기다가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 잘 못 가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쓰레기를 하나도 갖지 않았던 사도 바울. 제가 선교지에서 혼자 있으니까 제가 소견발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뭐 제 아내가 살았을 때는 소견말을 이제 하고 이제 그 집사가 그래갖고 딱 풀면 그날 저녁에 딱 풀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또 그 후원 교회 그 이름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선교사들을 많이 괴롭히는지 여러분 목사님도 잘 아시죠? 한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후원교회가 막 괴롭히고 그럴 때 그것도 마누라고 얘기를 하면 딱 그날 저녁에 마음이 풀어졌는데 이제 속임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제가 누구한테 속은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운동을 못하고 밤에 이제 우리 집사람의 무덤에서 제가 있는 숙소까지 한번 왕복하면 20분이 걸립니다. 그 밤길을 제가 혼자 걸어다니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회개도 하고 제가 그때 하나님하고 힐링하는 시간, 치료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제가 선교사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호렙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 온갖 병에다가 막 그것도 코비도 두 번이나 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하러 제가 뭐 세상을 사랑합니까? 제가 뭐 받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제가 뭐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고생을 많이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그 감동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야, 하나님이 최고의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대하셨을까? 그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 그가 디모데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내가 멸관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석처럼 당신 나라로 데려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끝까지 고난과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순결한 당신의 종으로 데려가는 사람이다.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주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리를 트시잖아요. 주리를 뭐 그냥 교인들이 그냥 괴롭히고 뭐 너무 가난하고 막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리를 트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 밤중에 밤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온갖 항변과 회개와 모든 것을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사도 바울,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에게 죽음까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25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잘했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으면 고향에 돌려보내서 편안하게 노후를 마쳤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인생이 멋지다고 생각할 텐데 그걸 그냥 못 봐줘갖고 그냥 로마의 감옥에다가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로마의 감옥에 데려다 놓고 목이 잘려서 죽여야 했을까? 하나님 뭐하러 그러십니까? 네, 아니라고는 사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순결한 영혼. 사실은 제 집사람이요. 23개의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다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제 친구들한테가 우리 집사람 좀 초대 설교하라고,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 집사람도 신학을 전공한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초대를 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기 때문에 못하는가 아니면 또 아무 환자기 때문에 못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느 기회로 우리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생각하는 2년 전부터 설교 초대를 받았는데 복수가 차면 이렇게 뚫어서 관을 심잖아요. 관을 심어서 그 관 밑으로 이제 그 복수에 물이 떨어져 나가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백을 차고 다니죠. 근데 그 플라스틱 백을 차고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했던 여자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설교를 했던 그 설교가 23편이 유튜브에 있었는데 그 두레노 서원에서 우리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보고 너무 좋다고 책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두 권의 책이 나왔는데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으로 이렇게 자기 책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유언처럼 쏟아놓은 그런 절규들이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 생각하면서 야, 우리 집사람이 좀 더 살았으면 폐암이 완치가 되고 좀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었을 때 가장 준비된 영혼이 있을 때 그를 데려가신다. 제가 코비드 두 번이나 걸리고 나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질은 60만 명이 죽었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여러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대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제가 의인이 화액전에 대례감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 코비드 때문에 세상을 잃은 사람도 있고 뭐 사람들이 뭐 목숨을 많이 잃는데 제가 저는 코비드 걸렸는데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코비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나는 잘났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직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직 내 인격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말하면 다 은혜가 되는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미리 간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 그러니까 만일에 폐암이 완치되고 더 살았으면 쓸데없는 소리 지키고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잘 아신 워치만 리가 감옥에 가기 전에 영에 속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아가 깨질 때 저희 내외가 워치만의 책을 다 독파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책들을 감옥 가기 전에 썼는데 감옥에 20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금방 생활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워치만이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책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제가 또 잘 아는 그 보네포가 그런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함께 죽자라고 하는 얘기다. 근데 그 보네포가 천재적인 신학자였는데 2차 대전 15일 전에 사형을 당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가장 적절한 때에 데려가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리를 틀고 또 틀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그들이 내 은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 보이도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종들 앞에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마존 선교사가 함께 간증을 나눴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